아, 또 바다, 립밤 바다 코끼리. 너좀 지겹다, 얘. 이 자리도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아, 엘프버트 좀 응원 좀 해달라니까요. 아, 엘프버트. 너 비호감이야. 뭐였지? 엘프 뽀뽀즈마자, 우리 엘프. 아, 더러워! 아, 엘프, 나 너를 믿었어. 난 너를 믿었어. 제발 그만해! 빵빠라빵 빵빵빵 빵신입니다. 빵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아주 이쁜 겨울맵인데요. 오늘은 여기서 자 두구두구두구 뭐냐 어딨지 어딨지 어 저 있다 여기 자, 이 바다 코끼리 상자인데요. 황금 바다 코끼리. 이야, 너무 멋져, 너무 멋져. 하하, 얘 너무 웃기고. 자, 오늘은 오랜만에 오늘은 상자깡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상자깡을 할 건데 이 상자가 생각보다 꽤 비싸요. 이게 쿠키가 15,000개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지금 쿠키가 33만 쿠키가 저한테 있는데 일단 그러면 20개 먼저 상자깡을 해보고 20개 상자깡을 했는데도 만약에 이 황금 바다 코끼리가 안 나왔다 그러면 제가 좀 더 상자를 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보면은 4% 확률이거든요. 25개를 열면 하나 나오는 네, 그 정도 확률이거든요. 아, 이거 너무 확률 너무 극악인데. 너무 극악의 확률인데 일단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뽑고 나서 그다음에 이 황금 바다 코끼리가 나오면은 거래까지 한번 네, 해 볼게요. 자, 하나. 20개 샀습니다. 20개. 오, 쿠키가 지금 확 줄어들었죠. 자, 20개의 상자를 샀습니다. 빵빠라빵빵. 야, 이거 될까? 일단 어디서 한번 까볼까? 어디서 까야지 전설이 나올까? 자, 보자. 일단 여기서 한번 이 자동차 위에서 한번 열어볼게요. 자, 황금이 나와야 되는데. 자, 드그드그드그드그드그드그 짠! 오! 오! 오늘 여름 나왔어, 여름. 야, 여름 나왔어, 여름. 야. 자, 첫 번째 치고는 괜찮아요. 자, 우리 여름 바다 코끼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휴가 나온 바다 코끼리인데, 첫 번째 치고는 괜찮고, 두 번째 상자 엽니다. 좋아, 좋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짠! 자, 일반 나왔습니다, 일반. 일반은 좀 밋밋하긴 해. 일반은 좀 약간 일반 같긴 해요. 그쵸? 네. 뭐, 귀엽긴 한데, 일반은 일반이야. 자, 그럼 세 번째 열어볼게요. 그래도 뭐 일반도 귀여워요. 두구두구두구두 짠! 또 일반. 아, 내가 일반 욕했다고 지금 일반 나한테 지금 반항하는 거니? 우리 친구? 이번에 네 번째.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또 일반. 자, 또 일반 나왔고요. 두구두구. 짜잔! 자, 또 일반이네. 다섯 개를 열었는데 일단 일반이 네 마리. 그다음 여름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물에 이번에는 잠수에서 한번 열어볼게요. 잠수에서. 바다 코끼리가 맞아. 물가에서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바다에서 바다 속에서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뭔 소리지? 맞아 맞아. 바다 코끼리 바다에서 사는 거니까 맞아. 여기 바다에서 열어야 돼. 아, 나와 황금 나와야 되는데. 자, 상자 엽니다. 오픈. 짜잔. 일반. 맞아 맞아. 우리 일반 바다 코끼리도 바다를 좋아하지. 아, 맞아. 자,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열려라. 첫 개. 짜잔. 또 일반. 짜잔. 일반. 우리 일반 바다 코끼리, 빵신 일반 바다 코끼리 굉장히 좋아하니까 이제 반항 그만하고. 자, 이제 그만 나올 때도 됐어. 우리 일반. 짜잔. 일반. 두구두구두구. 짜잔. 아, 또 일반이네.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다른 데 가서 한번 열어볼게요. 이번엔 어디 가서 열어볼까? 지금 처음부터 나왔다고 하는 친구 있는데 약 올리지 마세요. 네, 너무 부럽다. 근데 너무 부럽다. 자, 어디 가서 뽑아볼까 이번에는. 잠깐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힌트를 줬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 무대랑 저 달력 위에서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 오케이 좋아. 자, 무대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엘프버트 옆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엘프버트야 응원 좀 해다오. 응원 좀 해다오. 11번째입니다 11번째. 아, 이게 20개 중에서 한 마리는 나와야 되는데.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 열려라 참깨. 어!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 나 얼핏 황금으로 봤어 지금. 얼핏 황금으로 봤어. 아, 네, 황금이 너무 갖고 싶은 나머지. 두구두구두구두구. 열려라 짜잔. 아, 또 일반. 일반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자, 열려라. 두구두구두구두구두. 황금. 아, 또 바다 일반 바다 코끼리. 너 좀 지겹다 얘. 아, 7개 남았는데 안 되겠어. 이 자리도 별로 좋은 거 같지가 않아요. 아, 엘프버트 좀 응원 좀 해달라니까요. 아, 엘프버트 너 비호감이야. 뭐였지?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저기 달력 위에 올라가서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 달력 꼭대기에 왔어요. 달력 꼭대기에 올라왔고 지금 요 산타 할아버지한테 지금 왔는데, 자 우리 산타 할아버지 저한테 좀 행운을 좀 빌어주세요. 산타 할아버지, 저 올해 2021년 동안 울면한데 울면한데 절대 울지 않았습니다. 자 절대 울지 않았으니까 선물 대신 황금 바다 코끼리를 주세요. 산타 할아버지.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산타 할아버지는 배신 안 때렸으면 좋겠는데. 짜잔! 어! 황금! 오 역시 산타 할아버지! 오! 잠깐만 황금 어딨어? 오 황금 나왔다! 자 황금 나왔다! 아 산타 할아버지 역시 산타 할아버지 최고! 이렇게 기쁠 수가. 잠깐만 이게 이렇게 기쁘네. 여러분들도 네 울면한데 1년 동안 착하게 지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산타 할아버지가 아주 좋은 선물을 준답니다. 자 그럼 또 한 번 열어볼게요. 자 아직 상자가 6개 남았습니다. 6개. 아 산타 할아버지 저 욕심 별로 안 부릴게요. 6개 남은 이 상자에서 황금 바다 코끼리가 딱 6개만 나오게 해주세요. 자 감사. 자 두구 짜잔. 자 1반 나왔습니다. 1반 나왔고요. 아 또 1반 나왔고. 우리 산타 할아버지 좀 약간 너무 쪼잔한 거 아니에요? 선물 하나는 좀 부족하잖아. 선물 좀 여러 개 주셔야지. 선물 주려면 좀 푸짐하게 주세요. 그 짜잔. 아 산타 할아버지 그래도 하나 주셨으니까 네, 너무 뭐라고 하면 안 되고. 자 산타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지금 트위치에서는 빵신 부부 지금 욕심쟁이라고 하는데 욕심 탐욕을 부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그럼 어디 가서 해볼까? 마지막 장소. 아 요 엘프 친구한테 한번 해볼까? 자 이번에는 이 큰 엘프 친구한테 왔어요. 아까 저기 작은 저 엘프 친구는 별로였는데 우리 큰 엘프 친구 아주 듬직해. 산타 할아버지는 아까 황금 바다 코끼리 나오게 해줬거든? 우리 엘프 친구는 산타 할아버지보다 더 능력 좋은 거 알고 있으니까 응원 많이 해주고 빵신이 욕심 안 부릴게. 딱 황금 코끼리 딱 3개만 나오게 해줘. 알았지? 그러면 엘프의 기운을 모아서 두구두구두구 상자 엽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1반 아직 뭐 2개 남았습니다. 괜찮아요. 2개 남았고요.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상자 엽니다. 열려라! 두구두구두구 짠! 오! 나왔다 황금 나왔다 예! 아 이게 뭐라고 이렇게 기분이 좋냐. 황금 나왔습니다. 아 우리 엘프 나 너 믿었다 우리 엘프 믿었다. 우리 엘프 뽀뽀 좀 하자. 우리 엘프 아 돌아와! 아 엘프 나 널 믿었어 우리 엘프. 자 엘프 최고. 나머지 하나도 엘프 앞에서 우리 엘프 친구 앞에서 한번 네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그러면 여기서 더 황금을 바라면 너무 욕심쟁이고 그러면 이번엔 여름 바다 코끼리. 자 엘프야 이번엔 여름 바다 코끼리 나오게 해줘. 두구두구 짜잔. 오 나왔다 여름 엘프 너 최고다. 엘프 일로와 우리 뽀뽀 한번 더 하자. 일로와 제발 그만해. 쩍쩍쩍쩍쩍쩍. 자 엘프 엘프 완전 좋아. 저 오늘부터 엘프 팬 할래요. 자 그러면 너무 호들갑 떨었죠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총 20개의 상자를 열었는데 20개의 상자에서 이 황금 바다 코끼리가 2마리 그리고 이 여름 바다 코끼리가 2마리 일반이 16마리 나왔습니다. 그러면 확률보다 더 잘 나온 거예요. 듬직하다 되게. 자 바다 코끼리 되게 무게감 있게 걸어가네. 자 한번 그러면 이 황금 바다 코끼리의 가치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한번 서버 가서 거래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트위치에서 현돌님이 질문을 했는데 요 왕관 지금 요 상태창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요 왕관이 따로 들어오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이거 생각을 못했는데 한번 볼게요. 아 이 왕관이 따로 들어와. 없앨 수도 있고. 아 대머리 아 머리 이거 민머리 약간 밋밋하다. 왕관이 없으니까 애가 확 달라 보이네. 잠깐만 왕관 다시 씌워줄게요. 이거 거래할 때 왕관도 같이 거래해야겠다. 그러면 거래 동굴로 한번 가볼게요. 거래 동굴로 들어왔습니다. 자 070301님 요 왠지 우리나라 친구 같아. 뭐를 올리는지. 오우 크리스마스 상자. 오 크리스마스 에그. 이거는 득거래인데 요 크리스마스 에그가 근데 게이지가 좀 궁금하다. 제가 게이지 안 찬 건지 물어봤습니다. 아 우리나라 친구네. 이 친구도 모른대요. 이 친구도 꺼내서 봐야 된대요. 자 아 게이지 안 찬 거네. 안전하다고 노 게이지고 거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반부터 좋은 거래 들어와가지고 네 바로 거래했고요. 네, 거래 고마워요. 어우 두 마리 뽑아서 다행이다. 한 마리 뽑았으면 지금 이 거래 아마 못했을 거예요. 자 민성님 우리나라 친구고요.
핑냥이 들어왔습니다. 핑냥이. 핑냥이의 완치 물량. 그리고 네온 펭귄과 네온 시바견. 이거래도 뭐 괜찮은 거래인 것 같아요. 자, 이건 거절합니다. 미안해요, 우리 친구. 자, 다음은 로블록스 플레이어라는 친구인데 젖소 들어왔고요. 네온 나무늘보 판다. 그 다음에 날물 두 개의 완치물 들어왔네요. 오, 잘 들어온다. 이것도 수락 바로 눌렀어, 우리 친구가. 오, 이것도 뭐 괜찮은 거래인 것 같아요. 자, 다음 친구, 다음 유저 받아보겠습니다. 우리 여름 바다 코끼리가 들어왔는데 나는 왕관도 있는데 우리 친구는 왕관도 없잖아. 민머리잖아. 아, 선물이라고? 아, 우리나라 친구였습니다. 아, 자, 아니에요. 네, 마음만 받을게요. 어? 로블록스 플레이어 이 친구 다시 보냈네? 저 젖소 올렸던 친구였던 것 같은데? 어이? 네온 오리너구리? 네온 오리너구리가 들어와? Nope. 야, 이 친구한테 좋은 거랜데 일단 미안하다고 하고 네, 거절할게요. 와, 오리너구리가 들어오네. 어이? 거북이의 흰술록이 들어왔네? 잠깐만 친구야, 잠깐만요. 우리가 왕관도 넣어줄게요. 왕관도 넣어줄게요. 아니, 거북이의 흰술록에 퓨리가 들어왔다고? 이거 뭐지? 이거 우리나라 유저일 것 같아요. 아닌가? 우리나라 유저가 아닌가? 거절했다. 빵빠라빵 빵빵. 자, 오늘은 이 황금 바다 코끼리 상착각을 한번 해보고 거래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하하, 너무 귀여운데 오늘은 뭐 굉장히 좋은 거래까지 한 것 같고 지금 서버 분위기를 봐도 이 황금 바다 코끼리가 아직까지는 괜찮게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은 요거 네온까지도 한번 만들어보고 거래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도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빵잼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빵빠라빵빵빵빵빵신이었습니다. 빵구들 안녕.